안녕하세요.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교회 안이나 밖에나 가난한 자들에겐 더욱 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베네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고 모든 성도는 한 몸임을 알아야 합니다. 몸은 하나지만 서로 다른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과 발은 모양이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다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듯 성도는 서로 받은 은사와 사는 환경이 다를지라도 그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사가 서로 다른 것이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연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서로 역할 분담이 잘못됨으로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2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열두 제자들이 서로의 역할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직무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위대한 기능에는 근본적인 권위 있는 사도적 사역과 진리들을 한 세대에 적용시키는 선지자의 사역과 개인들에게 전파하여 그들을 구원시키는 복음적인 사역과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며 성장시키는 목회적인 모든 기능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교회의 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직분자의 선택은 그들을 발견하여 짐을 분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본 몇몇 교회들은 성도들의 섬기는 능력들을 발견하려고 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목사님의 재량 아래에만 두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섬기기 위해 오는 많은 직분자들을 가르치지도 않고 돌아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봉사와 헌신을 갈망하는 자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교회 안에 고아와 과부는 없는지 서로 사랑의 짐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은 없나 먼저 살피고 교회 밖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원트와 니드는 다릅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니드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당장 밥이 없는 사람이 밍크코트 같은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일상생활에 몸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낳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로써 부재중에 천사를 대접하는지도 모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넉넉함으로 영적인 것을 먹는 성도는 주 안에서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진리의 영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성도라 칭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의 신성이 타인에 의해 증거되었으나 이제 예수 자신의 사역을 통해 직접 증거하십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의 첫 번째 기적으로 우주 만물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모든 존재론적 변화의 주체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좋은 포도주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천국 잔치의 실상을 미리 맛보았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원래 있었는데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어머니가 갔을 때는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포도주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익는 시기에 포도 열매를 따서 어느 정도 숙성 시기를 거쳐야 포도주가 됩니다. 그래서 잔치라든가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참 포도주의 근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과 3절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하셨는데 내가 일러준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포도나무가 병들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더러운 제약에 병들어 있으면 좋은 포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포도 열매라야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들은 매일 회개를 통하여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굳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떠나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말라 죽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지인 성도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환난과 시험에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도 결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할 때 뿌리에서 올라온 물과 영양분으로 튼튼히 설 수 있고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무가 건강해야 탐스런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양분을 많이 흡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 열매를 많이 맺었을 때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어떤 때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6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 8절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또 요한복음 7장 30절의 말씀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또 요한복음 8장 20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들어 보아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장 5절, 6절, 7절의 말씀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6절의 말씀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레위기 11장의 부정과 정함의 규례를 새로운 환경에 적용시키고 해석함에 있어서 장로들의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손으로 먹으면 시부타라는 악령에 침범당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나쁜 행위의 죄책이나 건강상의 불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결하다고 했으므로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 있게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또한 외식적 신앙이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을 판단하거나 전통에 의한 것이거나 외식적인 신앙을 철저히 배격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 6절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은 바로 이런 항아리였었습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놓여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십니다. 이 돌 항아리에 채워지는 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이 회개를 주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항아리의 물을 아기까지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은 그 부친 샤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이 철저하게 성취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옛날의 약속, 곧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에서 밝히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을 통해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평안을 제공하고 찬송하게 합니다. 성도의 입에서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그 찬송의 향기는 재로 썩어져가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함을 받고 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생겨났습니까? 바로 야곱의 이름입니다. 육신적인 야곱이 영적인 이름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겐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렐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시라고 불렀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겜에 머물다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곳에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베렐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어 자신이 베델로 올라오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철저한 회개와 개혁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과 역경을 통해 야곱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고 결단하고 또 다음 과정을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치니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도 원래는 사울이었으나 성령이 충만할 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지식인 악한 자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이스라엘도 바울도 모두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했을 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진리의 영이 임할 때까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게 되면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은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성도분들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